3대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든단 얘기야.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거는 확 잡아서 벌어라. 이번에는 신축년에 우리 소띠분들, 네. 61세 소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리 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운세 알아보기 전에 우리 소띠 61세 분들은 남자, 여자 좀 성격과 특징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 61살은 네. 우유부단한 게 많아. 우유부단하다? 네, 고집만 세. 부모의 덕이 없고 인덕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벌어 자기가 살아야 돼. 그 자손가라고 그러잖아. 네. 덕 없이. 여자들 소띠 잔머리에 잔 그거를 못 부려요. 근데 소띠 여자들은 우직해. 미련하다는 건 나쁜 표현인데 우직하고 뭘 하나를 끌고 가자고 들면 그냥 끌고 가.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가면 힘이 들어도 끌고 가. 그럼 61세 이분들의 운세는 선생님 어떻게 보이시는지? 날삼재라고 해요. 네. 올해가 나가는 삼재인데 날삼재라고 해도 그다지 크게 나쁘지 않아. 운세는 남자들은 건강수, 여자도 그렇지만 돈보다는 건강수예요. 건강을 오래 안 챙겨놓으면 이거 자리 묻은 수가 많아. 나쁘단 말이야. 그 일은 늘고 나가. 안정권에 들어가게끔 될 수 있어요. 올 내년 사이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면 걱정이 없잖아. 근데 네. 걱정이 없는 대신에 이 건강이 많이 걱정이 돼요. 예스 난나 남자들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뚝심이라고 그래. 이제 좋게 말하면 네. 뚝심이 있어서 잘 참고서 이거를 유지를 해왔던 사람들은 더 갈 수가 있어. 더 괜찮아질 수가 있는데 좌절하지 말으라고 하고 싶어. 좀 더 분발하라고 하고 싶어. 요때 자리를 딱 잡아놓을 시기인데 다행히 잡을 운들이 있어요. 나가는 삼재치고 네.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든단 얘기야.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거는 확 잡아서 벌어라. 말년을 좀 대비를 하라. 그렇지. 벌어라. 삼재치고 좋아. 괜찮아요. 좋아.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병신 될 때까지 자리 보존할 때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돈이 모아진다. 그런데 나이 먹고 살만 하면 아프단 말이지. 정년퇴직까지 여자들은 공 그거에 있거나 어디 매여 있는 직장에 있으면 다녀라 그래. 이런 장사하는 데 말고 막일하는 데 말고 그런 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자리 지켜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다 그래. 그렇게 큰 구설도 없을 것 같고. 이 61세면 다들 자식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분 자식분도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나요? 61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자식들 때문에는 적정이 조금 우환이 좀 있겠다 소리를 해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 안 간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 특히. 자손에 대한 걱정 밖에 더 있겠어요. 좀 오늘 이렇게 또 나이대별로 나이만 보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61세에 정말 자신의 운세가 궁금한 소띠분들은 1대1로 이렇게 점사를 보면 더 정확한 남자가 나오겠죠 선생님? 당연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